이제 거의 1:1 비율인데 새우를 네. 좀 다졌어요. 다졌는데 아. 제가 즐겨 쓰는 그 물밤 이런 거 다진 거는 이제 물밤 거의 아. 대체로 많이 넣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짝 간을 넣을 건데 아. 그다음에 계란 흰자를 조금 넣어서 서현 잘 보세요. 네. 맛도 맛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시각 이런 건 중요하겠습니다. 아, 시각이 중요한데요, 시각이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1:1 비율로 해가지고요. 밥을 아예 넣어서. 아, 여기다가 밥을. 찬밥을. 네, 그래서 이제 이걸 완자로 동그랗게 만들어. 기름에 튀기는구나. 오, 되게 맛있겠다, 이거. 형님, 이 정도는 하셔야지 형수님한테 사랑받습니다. 색깔만 노릇하게 나올 정도만 되면 돼요. 야, 애들도 좋아하겠다. 오, 그러니까요. 도시락으로 해도 되겠다. 소스 두 가지를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물 기준으로 수저로 8개. 그냥 물이에요? 네. 간장 하나, 이것도 하나. 식초도 네. 3개 넣을게요. 파도 조금 먼저 쓸고요. 네. 마늘도 미리 다져놓은 거. 따로 다지는 거보다 있는 걸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. 소스 이제 끓으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면 되죠. 한 가지 소스 됐고요. 어, 그럼 이건 뭐예요? 짬뽕 국물인가요? 아니요, 칠리 소스인데요. 칠리 소스? 이거 하면 달콤한 맛도 되고 누룽지니까 아. 맛은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전문 물들한테 항상 빨리 저어 주셔야 돼요. 만약에 이게 전문 물에 딱 집어넣고 천천히 이게 여기 덩어리가 붙어, 예, 예. 그러면 예. 이제 안 예뻐지죠. 그냥 먹어도 소스 안 치고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. 네, 그냥 먹어도 누룽지 비슷한 개념이니까요. 아, 소스 다 틀리네. 두 가지 맛을 다 보시라고요. 맛 한번 보세요. 두 가지 맛을 보실 수 있어요. 자, 먼저 맛보세요. 심사위원장님. 일단 만드는 과정은 좀 네, 쉽고요. 그다음에 소스는 제일 맛있는 소스로 했으니까 제일 흔하고 맛있는 소스.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. 네? 어. 위원장님은 저희만 할게요. 이야, 됩니다. 어머! 어머! 튀겼잖아, 찬밥을. 네. 묘하네. 와. 어? 심사위원장님께서 남기셨습니다. 아, 다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만. 아, 네.